안녕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독화살 개구리를 제가 오늘 어떤 실험을 할 건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바로 사육산 독화살 개구리도 과연 독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독화살 개구리는 자연에서 개미나 작은 진해의 독성이 있는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테트라코톡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독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자기 방어수단으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우리 인디언 부족이 이 독화살 개구리를 사냥도구 아니면 전쟁도구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칼날에 아니면 활촉에 독을 이렇게 비벼서 묻힌 다음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 독화살 개구리를 바로 이 면봉으로 독을 채취를 해서 쭈라미나 미럼에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전에는 좀 굉장히 많았어요. 범블비 다트프록 두 마리랑 한 쌍이 들어있고, 트라이컬러 다트프록 해서 총 세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저때 생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저기 뒤에 있는 게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인데, 저기 안에서 잠도 자고, 저기 안에 물 고인 곳에다가 산란도 하고 합니다. 짜잔. 자, 솔직히 그냥 보게 되면, 솔직히 그냥 독이 있게 생기긴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 자연산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생기는데, 사육산은 귀뚜라미나 미럼, 토파리를 먹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친구들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성이 생기진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언니 친구 어디갔어? 친구 데려와. 자, 오, 저기도 한 마리 더 있죠. 자, 우선은 여기 제일 활발한 이 친구를 제가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면봉으로 독을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친구들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뿌려줄게요. 면봉에 이물질이 묻거나 하면 실험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사실 전에도 몇 번 만지긴 했는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면봉으로 문질렀을 때, 전에 만졌을 때는 사실 문제는 없었는데, 그 면봉으로 문질렀을 때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미안하다, 잠깐만 잡자. 인디언 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독화살 개구리를 이렇게 잡고 이 면봉이나 화살촉으로 이렇게 독을 채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올라나? 솔직히 안 나오겠죠? 솔직히 안 나오겠죠? 지금 얘들이 면봉의 거친 면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면봉을 물에 묻힌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진짜 전쟁 도구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독을 발라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되게 작을 때부터 제가 사육을 한지 거의 1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독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육사는 독이 없다 라는 것이 100%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요, 제가 그 원래 수컷이 두 마리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 수컷이 두 마리 있어서 다른 분이랑 한 마리 교환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와일드 개체인지 사육산 개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썼던 거는 바로 폐기처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실험에 참가해줄 우리 친구입니다. 면봉 드디어 준비가 됐고요. 아까 깨끗하게 물로 씻어준다 했는데 등에 아직 이물질이 있고, 뭔지 모르게 지금 진짜 뭔지 모르게 이게 지금 묻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으면 목마른 식용곤충 친구들이 아마 먹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넣어보고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 뭐야? 응? 오, 이 친구가 벌써? 오? 오, 뭐죠?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먹은 것 같아요. 설마 이게 그냥 물을 바른 후에 우리 개구리 등을 비볐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왔더라면 이 친구는 지금 살았을 거고, 나왔더라면 한 20초, 10초 있다가 죽지 않을까요? 자, 우선은 귀뚜라미 친구들이 겁침없이 먹네요. 만약에 지금 어떤 개체가 정확히 먹은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개체가 한 마리라도 나와야 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짓 좀 하다가 10분가량 흘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짜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 엄청나게 갉아먹었는데 확실한 거는 진짜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실험 영상, 독화살 개구리는 약 1년 정도 독이 있지 않은 생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오, 진짜네.